안녕하세요. 오이그린 TV입니다. 오늘은 오전 마사지를 끝내고요. 얼음뚱땅 토분을 하나, 요렇게 해서 이 아이가 살짝 누우면서 요렇게 꽃이 돼 있는데, 무슨 꽃이 필지 모르겠어요. 흰 꽃인지 선셋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솟아서 이렇게 지주를 안 잡아주었으니까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토분에 작은 거에 얼음뚱땅 앉혀서 지주를, 아시죠? 지주 사용하는 법. 지주를 여기, 예. 여기를 통과시켜서 여기서 휘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에 걸었어요. 지금 LED등을 여기다 다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있어. 여기 걸었어요. 에이, 여기. 아이, 아이. 네. 이렇게 걸어 두었어요. 이렇게 키우려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언박싱을 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께서 그래도 왜요? 이러니까. 그래도 해그린이 골랐잖아. 그래도 해그린이 보내줬잖아. 이러시면서 이렇게 되게 고마워하세요. 근데 이거 언종할 때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해그린이 골라주는 거 할게. 예,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되게 고마워요. 그래서 저희가 해그린이 완판녀잖아요. 완판의 비법을 설명드릴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실 만큼만 우리 식구들, 해그린 가족들, 예, 가져가실 만큼만 이게 제가 큰 무슨 판매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저를 판매하시는 분으로 봐주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판매야? 그래, 알았어, 나 판매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어쨌든 그래서 그 다육언니도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 해서 별도로 이제 또 3차에 왔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남발을 찾아서 예. 요거는 SG935. SG935는 뭐냐면 비올라 알바예요. 예, 사진 올려드려 볼게요. 네. 비올라 알바가 우와. 이거는 어머. 우와. 요거는 남바로는 SG820이라는 아이예요. 비올라 인디고. 어머! 향이 제법 진해요. 여러분 맡아보세요. 비올라 인디고예요. 번호는 820번인데요. 꽃대가 지금 두개 나와 있는데 이게 여기 떡잎도 있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여기에서 폈어요. 여기서는 하나 펴서 떨어졌어요. 원종들의 특징이 1년 내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 피고 하나 지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지금 예, 하나 폈잖아요. 잠깐만요. 자, 한번 꺼내 볼게요. 뭐 확영을 한번 재 볼게요. 이게 요 위로는 약간 뭐라 그래야 돼? 동그란 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위로는 4cm. 예. 가로 세로 4cm. 왜냐하면 얘는 솟아있는 듯 하나 여기가 잎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쟀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쟀어요. 네. 비올라 인디고. 예요. 입장 한번 보세요. 원종의 특성이죠? 반짝거리는 거. 네. 오! 이거 저 할까요? 향은 뭐라 어떻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그냥 좋아요. 향이에요. 어떻게 이게 참 향은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아노스몸이 이 향을 나도 있어요 이러는 느낌이요. 예. 이거를 시장하고 이거 풀어놓고 이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머, 시장 이거 잘 꺼내던데. 아, 여기서 미니까 올라가요. 다시 여기다 포장하면 좋기 때문에 955는 드래곤 트리 이글 교배예요. 드래곤 트리 이글. 오, 입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펼쳐놓고 다시 언박싱 해드릴게요. 두 번째 온 것까지는 다 나갔고요. 이게 세 번째 왔어요. 이게 여기는 이제 할머니가 조금 많이 주문을 하셨어요.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거는 저도 사진 다시 삽입 안 해도 되고 좋잖아요. 예쁘죠? 네, 포장을 다 풀어봤습니다. 이 아이는 JH904. 네. 제가 이름을 다 아직 매치를 못했어요. 901, 904, 904. 얘는 981.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 넘버대로 꽃만, 요거는 알바예요. SG935는. 인디고 알바예요. 같은 그거라도. 요거는 이제 아까 보셨죠? 인디고. 인디고, 예. 인디고도 이제 실생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드래곤 트리 이글 교배고요. 네. 1010은 레도예요, 레도. 이거는 스페시오사 커피 셀프 커피 1010 커피 색깔이에요. 꽃이 요거 한번 같이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편집을 아직 잘 못하는 관계로 여기나 세룰 노바디 그린 이글 네, 901 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시는 해서 저희는 알아보는데요. 네. 948 이거는 하얀 바탕에 내가, 노랑 얼룩이에요. 노랑 얼룩이. 요거는 벨리나 세룰. 벨리나 세룰은 조금 뭐라 그래야 돼요? 세룰은 항상 이렇게 보라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이 요렇게 좋습니다. 피올라 알바. 스페시오사 레드 빨간색이에요. 네, 호야를 매화 호야를 제가 토분이 작은 것밖에 없어서 수태로 한번 분갈이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너무 맨 밑에는 잎이 어차피 뿌리에 닿아서 상할 수도 있고 해서 이거를 따서 잎꽂이를 한번 해 놓을게요. 네, 요것도 딸게요. 그래서 이게 네 개를 땄어요, 밑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요거는. 요거는 네, 이렇게 해주고 지금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수태로 하기 때문에 예. 지생식물이에요. 그래서 흙에 심어도 돼요. 호야는 그런데 이제 집에 있는 거는 그렇는데 자꾸 이제 흙이 흘러내리고 이래서 보세요. 토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가 줄기는 좋은데 다 보내고 예. 꽃이 조금 잃었습니다. 그리고 색도 돼요. 2차 완판하고요. 3차 10개 왔습니다. 완판녀예요, 해그리는. 네, 그래서 백두대 없다고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시고 하신 분들 다시 신청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초기 3개예요. 네. 네. 3개이고 꽃대 예전 꽃대이고요. 네, 꽃대는 또 조금 올라올 거고요. 이 아이들이 약간 풍란처럼 이렇게 뿌리도 그렇고 물은 습성이 있어요. 그거 알고 구매해 주시고요. 네, 요거는 새 초기예요. 네, 그래서 요 아이들은 네, 3만 원을 받습니다. 네,
미니가 삼색이 있고요. 저 안쪽에 흰색 안핀거 있고요. 흰색 미니 큰거 아시죠? 그리고 예, 요거는 진짜 몇개안 돼요. 요 빨간 거 요거는 한 3개, 4개 이렇고요. 그다음에 요 미니 있고요. 요 아이들은 지금 현재 예, 7,000원씩. 삼색도 8,000원 했었어요. 8,000원. 그다음에 흰색 미니는 9,000원이에요. 네. 오렌지는 외대는 13,000원, 쌍대는 16,500원, 3대짜리는 한개 남았어요. 그 다음에 갖가지 원종 올려드릴게요. 네, 그냥 지금, 예. 그 다음에 황금호접 있고요. 꽃이 피었죠, 황금호접? 제가 지금 일 들어가기 전에 대충 올려요. 예. 이렇게 하고 브라보스타 향기호접 브라보스타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봄이라고 몇개더 올라와서 좀 튼튼하게 컸습니다. 체리 블러썸은 다 나갔네요. 미래에 있는지는 한번 가볼게요. 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